2024 파리올림픽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펜싱 종목 남자 단체전에선 구본길, 도경동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펜싱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하태규 선수는 아쉽게도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들 영웅들은 모두 대구 오성고 출신입니다. 54년 역사의 오성고 펜싱부를 변예주 기자 취재했습니다. 팔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울립니다. 자신감 넘치는 빠른 스텝에 진검승부가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대구 오성고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아침에는 선생님과 레슨하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기본기 훈련 많이 하고 쉬고 오후에 운동을 하면은 경기 게임 많이 뛰고 그리고 전술 훈련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970년 창단한 대구 오성고 펜싱부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구본길 도경동 선수. 비록 32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우리나라 남자 유일의 플레레 개인전에 출전한 하태규 선수까지. 이들 3명은 대구 오성고가 낳은 펜싱 영웅들입니다. 지금의 오성고 펜싱부를 펜싱 명문고 반열에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 잘하니까 남아서도 지금 휴가 줬는데도 와서 운동하는 것도 있고 막 활약하는 의지가 두목처럼 강해졌습니다. 역시 태극마크를 달았던 이승용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20년. 각종 대회에서 사브르 구등부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고 개인전 입상이란 성과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유소년 국가대표도 배출했습니다. 오성 중고가 엘리트인 만큼 저도 커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이찬서가 제 이름이 박혀있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54년 전통의 오성고 펜싱부 꽃나무들의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구슬땀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